자, 멀리서 걸어오고 있죠? 자, 포커스가. 멀리서 멀리. 정숙 씨. 아, 예, 우리 정숙 씨. 예. 오, 예쁘시다. 밖에서 보니까 더. 그러니까 그래. 밖에서 보니까 진짜. 지금 한 2주 좀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네. 꽤 됐네요. 이기 정수님이랑 11기 영철님한테 좀 호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얘기를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저, 아, 그 이제, 아, 그 이제 마음을 좀 쉽게 접었던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좀 쉽게 접었어요. 저 말이 참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똑부러진 것 같아. 마음을 좀 쉽게 접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얘기를 뭐 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호감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연락을 좀 많이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니요, 따로 막 연락을 취했던 분은 종수님이랑은 간헐적으로 좀 연락을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갔어? 응, 완전 기절했었죠. 예진이 뭐예요? 예진이는 뭐예요? 밥 먹었어? 예진아. 말 편하게 하네. 어제 생일이었는데 지나갔다. 근데 영철님께서 제 생일날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기프티콘이랑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일이 뜨거든요. 역시 예, 다 가진 남자. 재밌게 살아요, 하트. 다 가진 남자, 예진아 생일이네. 그럼 오늘 둘 중에 한 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영철 씨가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참 착잡해 보이지? 열 받으신 것 같은데? 화나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 아, 30분이 지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약속 시간에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니까. 안 좋았어. 첫 데이트 같은데 지금 누가 지각을 했다고? 데이트에? 설마 정수님 아니겠죠? 너무 안 온다. 어떡해요? 3시 콜 맞죠? 3시 같은 날. 그때 합숙할 때도 늦었다고 들었는데. 이기 때도 늦으신 거. 이기 때도 늦으신 거. 이기 때도 늦고? 아, 그래요. 맞아요. 종수님이네. 종수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설 때도. 근데 저때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오다가 버스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남성 출연자분 아마 더 늦게 오신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진짜 누가요? 11시 없으신 분? 아, 제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원래 지각을 좀 많이 해. 상습이네. 상습이야. 오늘 자동차를 타고 또 사고 났어? 갔는데 차 키가 없는 거야. 차 키가 없는 거야.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차 키가 없다고? 걸어놓고 키를 매장에 놔두고 간 거야. 어머? 그거 되게 특이하다. 그럼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군다인가 이쯤 가가지고 다 돌렸네. 아, 많이 갔는데. 근데 그때 내가 뭐 편의점 간다 그래가지고 시동을 껐어. 아, 시동이 안 켜지지. 우와, 그지 안 켜지지. 그래서 택시 타고 다시. 택시 타고 다시 거기까지? 그래서 내가 늦었어. 야. 아니. 저때 안 일어났지 8시. 안 일어났네. 그래요, 이때 깜짝 놀랐어요. 자고 있었잖아. 8시 약속인데 8시에 일어나신. 시간 개념이 조금 부족하죠. 아니요, 한번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한번? 그때 늦었나? 그때는 제가 카페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카페로 가서 안 늦을 일이 없고 사실 뭐 늦은 게 없었어요. 제가 갔죠. 오라고 하던데 약간 혼나야겠다, 그지? 무슨 핑계를 대고 올까? 여보세요? 어디야? 예진아. 어디야? 나 지금 여기다 왔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멀지 몰랐어.
아, 화났다. 미안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다. 조심히 빠르게 오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선물. 아, 알겠어. 그냥 데이트 여기 안 볼게요. 아, 싸울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안 좋다.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거든. 내가 그쵸. 저걸 알아. 와, 한 시간 지났어. 큰일 났다. 많이 늦으시네. 많이 늦으시네. 어떡해요, 진짜. 나 너무 심해, 진짜. 아, 또 너무 죄송해요. 또 같이 기다려주시네. 제가 진짜 사실 늦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맞아. 시간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같이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할 때 만약에 늦으면 진짜 공연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고 또 종업원분들이 계속 쳐다보시잖아요. 이렇게 막 아직 일행분 안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하다니까요. 다 시켜야겠다. 한 시간 늦은 걸로 다 시켜야겠다. 육전이랑 육회랑 사시미 다 시킬까? 저 먹고 있는데 또 본인이 계산하면 참 슬픈데. 지금 정숙님이 화난 걸 숨기려고 뭔가 웃음으로. 이렇게 밝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느끼시면.